교수님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김상옥 교수님께서는 기술과 그 포톤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이론,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얘기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가 재미가 없습니다. 객석과 호흡하는 강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높이 들어주시면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윤 교수님은 천문학 중에서도 별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정 교수님은 별이 아닌 모든 천문학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만물 박사가 되나? 네, 그 김상옥 교수님은 양자 역학을 연구하시는 건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관심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모르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실 분 손들어 주시죠. 아, 네, 앞쪽에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한 문지예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물리학과를 졸업하긴 했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도 했는지 의문이 가서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전자 이중슬릿 실험을 할 때 관측을 할 때는 두 줄로 나타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간선 무늬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관측할 때랑 안 할 때 정확한 차이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를 관측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춘 건가 아니면은 입자의 개수를 낮춘 건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네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즉 전자를 관측한다는 건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 전자의 위치를 알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기 제 앞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제 손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아까 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이 제 손에 빛이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즉 대상에 어떤 교란을 줘야 되죠. 빛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든 예에서는 실제 어떤 예를 생각하시면 쉽냐면은 빛을 쪼여서 전자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빛을 쪼여서 튕겨 나온 빛을 보면서 즉 카메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실험을 하면은 전자의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위치 정보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되게 잘 안 보여가지고 손을 높이 드시거나 일어나 주시면 스태프분들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있으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다혜라고 합니다. 그 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보니까 뭐 신에 대한 얘기가 종종 이제 써 있더라고요. 가시라고. 근데 그 신이 저는 이제 천주교인인데 보면 하느님은 남자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예수가 남자로 표현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그냥 좀 너무 궁금해요. 되게 항상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히가 말하는 그 히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저는 이게 과학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뭐든지 아는 물리학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 언제나 비호감 욕할만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히 지금 신을 남자로서 생각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이런 질문인가요? 아니면 그 질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신이 남자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네. 그 균형이 깨진 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중요하다고 더 느껴지게 된 게 언제 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아마도 신은 굉장히 힘이 강하고 파워를 가진 존재니까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빅키 네. 스토리 같은 책 보시면 네. 남녀 차별이 생긴 게 농경이 네. 시작되면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로 거슬러 가서 남녀의 어떤 그 농경,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남녀의 역할이 약간 달라졌고요. 그때 농사. 네 맞아요.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는데. 맞아요. 아 네. 그 네 언제부터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아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전 세계 나온 책을 스캔을 해가지고 책에 나온 단어 숫자를 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시면 남자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남성 우월주의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데이터를 보시면 1980년을 기점으로 여자라는 단어가 남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여권 신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남자가 책에 덜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실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TV 켜면 맨날 남자들이 요리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건 겁니다. 남자가 점점 불쌍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네. 예, 저는 이 질문이 과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가요? 아까 솔베이 학교에 보면 거의 다 남성이었잖아요. 아, 그렇긴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학에 가시면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예배적으로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전 무르익고 있고요. 또 물리학, 천문학 거의 여학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 들어서 여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 위주로 과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런 질문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나.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남성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편견을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때 이런 딱딱한 남성의 과학이 아니라 보다 여성스럽고 따뜻한 과학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질문이었군요. 네. 이야 역시 패널 모실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앞에서 열심히 손을 드셨네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앞쪽에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중 슬릿 실험에서 그 전자를 쏘아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쏘는지가 궁금해져가지고 질문을 좀. 네, 어떻게 하나씩 쏘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자는 지금 하나씩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광전효과로 쉬운 예를 들면 빛을 이렇게 금속에 쬐면은 전자가 나오는데요. 빛의 양을 잘 제어해서 전자를 하나씩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속을 시키죠. 실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 브라운관 TV를 볼 수 없는데 옛날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 브라운관 TV가 있었고요. 그런 실제로 TV, 예. 네, 전자가 날아가는 걸 제어를 했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 제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 그거 광전 효과를 통해서 전자가 날아가는데 그게 진공 속에서 날아가는 건가요? 보통 진공 속에서 날아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딪히면 그게 그 측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법은 많아요. 뭐 광전 효과로 안 하려고 싶으면 그 뜨겁게 이렇게 필라멘트를 가열해도 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전자를 원자에서 떼어낸 다음에 가속을 시키면은 전자를 보낼 수 있고요. 그 양을 그 가열하는 정도나 빛의 양을 잘 조절해서 전자를 하나씩까지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실험은 아니고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전자를 하나씩 보내서 간선분리가 찍히는 동영상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교육용으로 만든 것도 많고 하니까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전자가 날아갈 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그거랑은 네. 다르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주던 얘기였는데요. 아 그런 거요? 네. 아 그 그리고 날아가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저기 그 조금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자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루마니아... 네,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네. 네. 외국인으로서 좀 질문 하나 있는데요. 혹시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한자 좀 알긴 아는데... 네. 제목이요? 네, 제목 오늘 공연 제목이잖아요. 제목이 빛 색즉 시공. 시공에 대해서 혹시 철학적인 뜻이 있나요? 아니면 왜 공? 그 공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해요. 네, 정혜리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색즉 시공에 대해서 네. 왜 이름을? 일단은 색은 색, 칼라, 그죠? 네. 영어 나왔습니다, 네, 영어. 네, 파장이니까, 네. 파장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무지개,
빨주노초파는 뭐 빛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쓰신 것 같고요. 시, 공은 저게 시간과 공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가 사실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을 한번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보자, 논해보자 그런 뜻에서 하신 거 맞아요? 그렇겠죠. 예, 저희 그 카오스 과학위원 중에 그 사회학과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런 타이틀을 잘 뽑으시거든요. 외국 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색즉시공이란 말이 불교용어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난이라고 하죠. 말장난이라고 해서 색 즉 시공, 시간과 공간의 색을 가지고 빛을 표현하자라는 식으로 중의적인 표현으로 쓴 거니까요. 크게 불교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과학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계속 받고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은 그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오스 재단 홈페이지 icaos.org에 가보시면 싸이큐라고 해가지고요.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저기 보시면 물리학자 두 명 나왔고요. 천문학자 두 분 나왔거든요. 왜 화학자나 생물학자는 안 나왔나 생각하실 텐데 사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게시판에 가보시면요. 가장 많이 질문이 올라온 분야가 천문 분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 분야가 물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 둘, 철문 두 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래서 괜히 뭐 왜 화학이나 생물은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학과 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번에는 생물학자 화학분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제8회 카오스 콘서트 빛 색즉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안타까우시지만 그래도 집에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실 수는 없어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콘서트를 와보면 신기한 게 과학 콘서트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지난 7회 때도 다르고 이번 8회 때도 다릅니다. 강극이라고 하는 렉처와 드라마를 합친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하고요. 레이저 퍼포먼스 멋있지 않습니까? 광선검은 못 만들지만 어쨌든 비슷한 건 만들 수 있으니까 재밌었고 신기하고 그래서 항상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각각 그 패널 분들한테 소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은 학생 시절에 저한테 절망을 안겨주었던 과목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앉아계신 오세정 교수님한테 저는 양자역학을 배웠는데요. 제 성적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그런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과학자로 살아남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양자역학을 연극으로 연극 배우들이 강연을 해준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큰 감명을 받았고 맞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정말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의 내용들이 심지어 연극으로까지 표현이 된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했고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네, 김 교수님. 저도 같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배우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도 아닌데 저 많은 용어들을 아마 연결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마치 저희한테 라틴어 저는 못합니다. 저희 보고 라틴어 연구하라는 거랑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저거를 다 소화를 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큰 공을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아마 이런 강연이나 이런 행사들의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작은 기쁨이나 호기심이 일어났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직접 본인이 더 깊이 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떠셨나요? 예,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저도 이렇게 찬조 출연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배우셨겠지만 빛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다양한 파장이 존재하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과학적인 그런 지식도 얻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스펙트럼도 조금 넓히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과학을 대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과학 카오스 재단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짠 거 아닙니다. 거의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 2015년이 UN이 정한 빛의 해였습니다. Year of Light라고 해서 빛의 해였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 카오스 재단에서
지난 후반기에 빛을 주제로 10번의 강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붙여서 저희가 지금 카오스 콘서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 보신 적 없으셨죠? 충분히 즐기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뭐 토크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빛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야 저희 준비하신 분들도 훨씬 더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봄에는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과학위원들이 뇌에 대해서 다음 주제를 정했습니다. 뇌 정말 신기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천재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부검했던 의사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몰래 꺼냈답니다. 그래가지고 24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천재의 뇌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열심히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알려진 게 없습니다. 뭐 주름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회백질이 두꺼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았다는 건 거죠. 이렇게 잘라본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뇌는 정말 신기하고 어려운 건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뇌에 대해서 엄청난 연사들을 모시고 카오스 재단이요 연사 섭외 능력이 빵빵합니다. 진짜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되는 거기 리플렛 받으신 거 맨 뒤에 보시면 강연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뇌 공연에도 뇌 강연과 공연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네, 오늘 어떻게 했는지 이따 평가를 받아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다 일어나서 인사드리러 갈까요? 정말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요. 아 예, 박수는 조금 이따 쳐주셔도 됩니다.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을 해주신 간극을 해주신 배우분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안병식, 권일, 김정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친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여기 김정민 배우 계시죠? 2015년도 동아연극상에서 연기상을 타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모시는 거 아닙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그 연기상을 받으신 연극 이름이 햇빛 샤워의 역할의 이름이 광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섭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는 정하웅, 윤성철, 김상웅, 정혜리였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이렇게 끝나면 같이 인사를 드리니까 꼭 입자 같잖아요. 그러면 저기 파동이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파동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기서 한 순서대로 한 분씩 하면 되겠습니다. 파동 아시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